서울 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넥슨이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엔 다커가 스팀에서 아이언메이스는 8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셰프 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엔 다커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셰프 게임즈는 지난해 9월 설립된 국내 벤처 기업 셰프가 운영하는 신생 게임 플랫폼으로 현재 300여 종의 국내외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다크엔 다커를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는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다크엔 다커 서비스가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넥슨 측의 요청으로 게임 페이지가 삭제되자 대체 플랫폼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엔 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 개발 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지난달 말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대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의 다크엔 다커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